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반도 영상은 이제 그 하셀블라드하고 그다음에 라이카 그리고 브론칼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이제 그 사진 장비 영상으로 이제 굉장히 점에 유명한 충무로의 사진 메카 이제 반도 카메라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저희 반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화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그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그 자리 잡아서 이제 뭐 영화 현장이라든지 뭐 방송국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이제 OTT 제작 업체에서 그 현장의 표준으로 쓰여지고 있는 조명 장비들을 위주로 코바 전시회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Wow, they have so many products. You can see by their booth that they have the lighting, the camera, and everything that you need to do broadcasting, whether it be for live broadcasting, drama, commercials, film, and the such. 네, 그리고 저희 반도 영상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아디 오비터 조명을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비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카이 패널로 유명한 이제 그 LED 조명의 이제 후속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오비터 조명과 이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 액세서리 프로젝션 옵틱도 이제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They have a sky panel, a LED sky panel, and this is one of their new products. Well, we're going to go in and look at these products. 혹시 직접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여기 그 천장에 달려 있는 조명 이쪽으로 오실래요? 브랜드고요. 네. 자, 이쪽에 천장에 달려 있는 조명이 이제 그 아리에서 이제 출시가 되는 오비터라고 하는 조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쪽에 보고 계시는 이제 그 오비터 조명에 연계되어 있는 액세서리가 이제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프로젝션 옵틱입니다. So there are two orbiter lights. I believe it's orbiter light. They have a projection version and then the sky version. They both can be connected to the ceiling. And these are new products at this exhibition for this company. 네, 그 아리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일에서 생산되고 지금 이제 영화 현장에서 이제 그 영화 현장에 이제 그 가까이 가서 네. 영화 현장에 이제 그 영화 시장의 네. 역사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고요. 이제 그 아리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이트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퀘이서 사이언스 같은 이제 그 비덴덤 프로덕션 솔루션의 이제 그 조명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같이 와보실까요? 네, 같이 가시죠. These lighting products are made in Germany. They're developed through a history through this brand, and they're being used in all types of sets, including movie sets, as I said before, drama sets, broadcasting sets, and such. 자, 이번 코바 전시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미국 헐리우드 현장과 이제 그 함께하고 있는 지금 매튜스 스튜디오 그립 에퀴먼트사의 타일러 필립스 씨가 이제 그 타일러 필립스 사장이 이제 그 국내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매튜스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에어 클라이머 제품을 직접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어 클라이머라고 해요? 에어 클라이머. This is called the air climber. We had a famous broadcaster come over from, or sorry, famous studio head come over from America and came to see this product. This is also used in Hollywood as well. This is probably a pretty unique product being on show today in the Korean market. Again, this is called an air climber. This is not connected to the ceiling. It's basically a stand light that goes all the way up to the sky. It's called an air climber. 이제 에어클라이머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높은 높이에 7.62m의 높이에 이르기까지 91kg에 달하는 무게를 이제 그 적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 현장에서 이제 그 이렇게 조명을 이제 그 높은 위치에 다 달려면은 이제 영상 테크니션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그 조명을 같이 이제 케어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라든지 뭐 산업 재해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환경을 좀 더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힘으로 올리지 않고서도 이렇게 뭐 자동으로 이제 그 제품을 이제 그 무거운 조명 제품을 이제 그 높은 위치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외에서도 혹시 쓰실까요?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This is a great product. Why? Because it doesn't have to be connected to a ceiling. It can be used on the interior and exterior. And you go with the video director and editor all the way to the top to adjust the lighting needed on site for the production that you're doing at that time. 네, 혹시 네, 더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메투스하고 이제 뭐 아리 이제 뭐 아 비덴덤 프로덕트 이제 그 기타 외에도 이제 뭐 스몰 HD 테라덱 같이 이제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주변 액세서리도 이제 많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특히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출시한 라이트 브릿지 CRLS라고 하는 이제 그 조명 관사판도 이제 그 코바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전시 부스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반도 영상 회사가 저희 바로 여기 코엑스 지금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로 한 5분 거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 이제 원스톱 솔루션을 표방하고 있는 이제 그 전문 매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전문가 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f I put that into simple words very quickly, anyone can come here and see their dynamic lighting solutions on display today. The company is called Bando, and you can go to different areas as well, including their store. Their showroom is right by COEX. So come down, meet Bando. It's made for experts within the film, broadcasting, drama industry for every lighting solution you could possibly need on set.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